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황교안의 추락입니다. 지금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추세가 나왔는데요. 황교안 리더십에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인가요? 지금 황교안 대표가 상승세가 꺾이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네, 차기 대권주자와 관련한 여론조사에 큰 이변이 생겼습니다. 네. 그동안 이 황교안 대표가 계속 여론조사에서는 꾸준한 1위를 달려왔었죠. 그런데 이 황교안 대표가 처음으로 2위로 추락을 하고 그 1위 자리에 이낙연 집권당의 지금 이낙연 총리가 1위로 올라선 것입니다. 네. 여론조사야 조사하는 시점이나 조사 방법에 따라서 1위 조금씩 바뀔 수도 있는 것이지만 큰 대세 추세선에서 황교안 대표의 2위 추락이 확연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떨어질까? 최근에 한국당의 여러 가지 그 좀 잘못된 플레이, 국민들 지지를 잃는 그런 어떤 정치적 행보도 있었지만 네. 황교안 대표가 이딴 자리에서 구설수를 일으키면서 자기 아들을 엉뚱하게 자랑을 해서 젊은이들에게 가슴에 상처를 준다든지 네. 또는 이 좌파 언론 탓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이 구설수, 특히 정무적 판단이 매우 결여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지적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그동안의 야당에 대한 기대, 집권 여당의 독주를 막을 대체 세력으로서의 야당에 대한 기대가 높았었는데 중도 세력을 끌어안지 못하고 오히려 거구 쪽으로 달려가는 정책 노선에 대한 국민의 견제이기도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황교안 대표의 추락 예사롭지 않은 사건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쉬운 뉴스 키워드 일본의 노림수, 미국과 EU 관세 폭탄, 조연아 모녀 징역형, 의인 김대엽, 황교안의 추락까지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